텔레비전이 없는 세상 노티비의 노피디입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파릇파릇 싹이 돋았네요. 여기는 북악산 백사실계곡입니다. 백사실계곡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에 있는데 벌써 버들치들이 알을 까고 자라서 치어들하고 성어들하고 함께 아주 잘 논일고 있습니다. 송사리들도 엄청 많고요. 도룡뇽이 알을 까서 부화 단계에 있는 것도 또 보입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도룡뇽의 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기가 좀 지나서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찾게 되었어요. 한 알 뭉치 한 4개 정도를 찾았는데 이미 부화가 진행 중인 것도 있었고 아직 부화가 시작되지 않은 알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이미 애기 도롱뇽이 알집을 깨고 나간 것들도 있었습니다. 버들치도 보이네요.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자칫하면은 도룡뇽 알들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물 그래서 바위 같은데 이렇게 알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유심히 보면 이렇게 알에서 깨어난 도룡뇽 애기 도룡뇽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도 보시는데 정말 제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 안에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도룡뇽이 보이죠? 네. 이거 백사실 계곡에 오시면 첫째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둘째 도룡뇽과 여기 버들치들이 살 수 있도록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잡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 백사실 계곡에 놀러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